K-방산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. 155mm 폭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300만 발 이상을 보유했다고 알려졌습니다.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포격전에서 하루 수천 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며 공급이 부족해지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포탄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가 155mm 포탄 지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무기 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.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북 군사 지원 확대 등 실제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압박 메시지를 낸 겁니다. 대통령실은 지난해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국내 법률 조항은 없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를 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. 공격용 무기를 당장 지원하기보다는 일단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투 등 방어용 유도무기 체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. 천공투 개량요구 같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체계는 방어용이고 비살상 무기로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 러시아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인적 교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